이 강의는 여러분들 도울 특강이라고 있죠? 잘 아는 여러분들, 그 유명한. 근데 그 강의는 아주 유명하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보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는 이 강의는 어떤 사람이 연구를 하고 발전을 시켜서 남에게 알려주고 하는 그런 강의가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가지고 전하는 그런 강의다. 이런 점이 좀 특이하겠죠? 예, 그래서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이제 쉽게 표현하면은 진실이고 진리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그런 것이 아니다 싶으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시대마다 그렇습니다. 바른말, 진리, 진실, 정의, 정도, 이 같은 의미의 단어 드릴 텐데, 이런 말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받아주지를 않게 돼 있어요. 그게 이치거든요. 왜? 계속 이어져 온그 시대에, 그러한 시대에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물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오고, 아무리 이것이 맞고 좋고 맛있는 거라 하더라도 이미 길들여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버리기가 아주 어려워요. 힘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귀한 말이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그 시대가 인정하지를 않으려 하고 받아들이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떤 그런 귀한 것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문화. 참 많이 쓰잖아요. 습관적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는. 문화, 문화. 뭐, 오만 천지에 다 문화라는 단어를 다 써요. 이 문화의 뜻도 잘 사실 생각해 보질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문화, 문화 합니다. 자, 이 문화를 우리가 한번, 뜻글자니까 한자는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 이 단어 공부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단어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지만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진정 알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알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를 무슨 문자라고 하죠? 그럴 문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변화할 화자고. 그러니까 뭔가를 변화를 시킨다는 건데, 맞죠? 변화를 시킨다는 건데, 뭘로 변화를 시킨다는 거죠? 예, 글로 변화를 시킨다. 그러니까 문화의 정의는 글로 변화를 시키는 것을 이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난 시간에도 강의의 서두에 언급됐습니다마는 이 잘못된 세상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나 거기에 물들어 있고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냥 나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러면서 자신을 바꾸고 자신을 변화시키지려고 하지 않고 누구보고 자꾸 바꾸라고 한다 그랬어요? 남보고만 자꾸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안 바꾸고. 근데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만 바꾸면은 다 바꿔 온 세상이 바꿔지는 거 맞지요? 예. 그게 왜 그러한 잘못된 우리의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러한 사실조차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 그럴 문이라는 것이 그냥 맥없이 그럴 문이다. 자, 무슨 글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로 또 가봐야 되는 거 맞지요? 무슨 글이냐면 도대체 이 글이 무슨 글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냐 이거죠. 무슨 글을 이 글이 이 글이 의미하는 것은 이 글이 가지고 있는 진짜 본 뜻은 바로 뭐냐? 경서할 때 서. 뭐예요, 그러니까? 글이 무슨 글이에요, 지금? 하늘의 글이다, 하늘의 글. 하늘이 말하고자 하는 그 글, 그 글을 통해서 그 뜻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뭐예요? 나도 변화될 수 있고 이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앞에 뭐를 우리가 하나를 붙이면 좋겠습니까? 하늘이라는 것을 하나 붙이면 아주 좋겠죠. 그래서 이 문화는 진정 이 문화의 본뜻은 바로 뭐냐? 하늘 문화라는 겁니다. 하늘 문화. 그냥 우리가 문화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 지금 오늘날을 뭐라고 하죠? 21세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21세기. 21세기는 바로 이 문화의 시대라고들 말을 하죠? 아닙니까? 문화의 시대라고 얘기해요.
바르게 말을 하면은 21세기를 통해서, 21세기면은 언제부터를 21세기라고 하는 겁니까? 2001년부터를 21세기라고 하는 거 맞죠? 예. 한 세기는 100년이니까. 그 이전에는 어떤 시대였어요? 물질 문명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많은 예언가, 많은 성인들, 많은 지식인들 내노라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과거에 부르짖었던 그 표 같은 말이 바로 뭐예요? 물질 문명의 시대는 이제 가라. 가고 무슨 시대가 도래한다 이제? 정신 문명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문화의 시대. 하늘 문화. 정신 문명.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이 정신이라는 것이 뭐였어요? 예? 영이라 그랬잖아요. 뭐가 정신이었고 생각이 정신이었고 이 정신은 다시 뭐라고 이게? 영이에요. 영. 그리고 신이고 신이고 나아가서 이것은 뭐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래서 영성이 있다 그랬죠.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즉 이것은 뭐다? 종교성이다. 이거 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있다? 이 영성, 종교성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그냥 이 세상의 문화를 얘기하는 것 같아도 세상의 문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문화. 그 하늘의 문화는 바로 뭐예요?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이 영성을 되찾는 것. 즉 종교를 회복하는 시대, 종교를 회복하는 문화의 시대를 우리는 뭐 했다? 접했다. 이런 것이 되는 거죠. 예를 하나 제가 들어볼까요? 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19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919년도 3.1 독립선언이 있었죠. 1919년에는 3월 1일 독립선언이 있었던 그 해입니다. 근데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분은 몇 분이었죠? 33인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럼 그 33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까?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민족 지도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민족 지도자인데 그 민족 지도자의 실체가 어떤 분들이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 그 중에서는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16명, 천도교가 15명, 불교가 2명. 종교 지도자, 종교 지도자 33명이. 근데 3.1 독립선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일제의 무력으로 억압을 받고 있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고 외쳤던 파고다 공원에서 그날의 그 일이었다 이 말이죠. 근데 그때 그 역사적인 있었던 현실, 시대 상황을 들어서 그러한 일은 분명히 있었지만은 그 독립선언서에 들어있는 내용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행위적으로야 1919년 3월 1일은 우리가 일제 압제하에 있을 때 여기서 독립을 하겠다라고 외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대를 들어서 하필이면은 민족 지도자, 즉 종교 지도자 33인이 독립선언을 외쳤는데 그 외친 내용 안에는 들어져 있는 내용에는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자신을 보면 되겠죠? 남을 볼 거 없이. 관심이 없어요. 그 내용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지. 그 내용 안에도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이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읊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신천지 시대가 도래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즉 뭐예요? 예언이란 얘기죠? 독립선언 그날 그 시절 그 상황을 들어서 외친 그 사건인데 그 사건 속에 다른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담겨져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신천지 시대가 도래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 위력의 시대는 가고 도의의 시대가 온다. 이런 말이 있어요. 위력의 시대라는 말이 뭡니까? 그래서 얼핏 들으면 우리가 그 총칼을 위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도의의 시대가 온다는 말은 그럼 안 맞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총칼 압제에서 벗어났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도의의 시대가 왔나요? 이 도라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도. 도가 뭐예요? 도. 예. 말씀을 도라고 하는 거죠. 말씀.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내놨는데 그 말씀을 밑에 나눠주에 딱 가보니까 말씀을
도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왜 말씀을 도라고 했을까요? 이 말씀이 뭐기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에 말씀을 도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의 시대가 도래한다라는 말은 그럼 무슨 말이에요? 위력의 시대가 가고 도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말은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총칼 앞에 압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정신, 영,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짓밟고 있는, 억압하고 있는, 잘못된 것으로 억압받고 있는 그 종교 권력, 종교가 권력화된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종교가 권력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러한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 놓으면서 그러한 시대가 가고 이제 어떤 시대가 이 도, 하늘의 문화가 펼쳐질 것을 약속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혹시? 지금 제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시대를 우리가 한번 살짝 좀 떠보려고 이런 말씀을 변주과 같이 지금 올려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러니까 이 시대는 지금 어떤 힘, 권력, 위력, 이것은 세상의 권력도 마찬가지고 총칼과 같은 권력, 그런 것이 뭐를 하고 있어요? 모든 전쟁으로 사람을 다 죽이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우리를 뭔가 압제하고 있는 그러한 세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뭔가 가만히 여러분들이 들여다보면 그게 다른 것이 아니고 종교가 권력이 돼 있어요. 종교가 다수, 힘센 것이 하나의 다수가 돼가지고 다수결의 힘이 돼버리고 다수결의 권력이 돼서 이 권력은 뭘로 나타납니까? 횡포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은 중세시대에 갈릴레이가 있어요. 갈릴레이. 그러나 그 시대는 뭐가 지배하던 시대입니까? 천동설이 지배하던 시대죠. 그럼 그 시대는 천동설을 지배하고 천동설을 주장하던 그 세력은 어떤 세력이었어요? 천주교라고 하는 막강한 그 세력이 그 논리를 진리처럼 주장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지동설이 맞잖아요. 지동설이. 그러나 지동설을 깨닫고 지동설을 주장하는 그 사람은 힘이 없어. 호롤단신이야. 말을 할 수가 없어. 말하면 죽인다고 하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일화 잘 알죠? 예. 네. 그래서 그 법정에 서서 당신 지동설이야 천동설이야 하니까 지동설이라 하면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동설이다 해놨어. 그리고 법정문을 나오면서 뭐라고 그랬다 그래요?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뭐예요? 진리다 이 말이에요. 이게. 너들이 아무리 아니라 해도 진리는 진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일제의 총칼이 권력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은 거기에 기초한 3.1 독립선언서에 기초된 그 내용의 참된 의미는 그때 그 상황을 들어서 훗날 있어질 것을 예언해 놓은 하나의 예언이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깨닫자는 겁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 시대가 지금 바로 21세기 오늘날 물질 문명이 이제는 필요 없고 다 가버리고 새로운 시대, 즉 새로운 시대는 뭐다? 정신 문명이 지배하는 시대, 즉 문화의 시대요. 하늘 문화의 시대, 모든 종교가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성을 회복해야 하는 문화의 회복, 종교의 회복의 시대를 우리는 지금 맞이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젠 이해가 됐습니까? 예, 이런 것이 우리가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징조가 지금 다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데도 내가 둔하고 내가 감각이 없어서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 이 시대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가는 시대를 따라가는 미련한 사람이 되고 말아버린다. 새로 오는 새 시대는 거기에 내가 동참을 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새 시대는 좋은 시절이라 그랬잖아요. 송구, 영신, 호 시절이라 그랬죠. 만물고대, 신천, 운. 한 시대가 가고 한 시대가 오는데 그 시대는 좋은 시절이에요. 호 시절. 그것은 어느 정도 좋길래 만물이 고대할까? 만물고대, 신천, 운. 새로운 하늘의 운세다 이 말. 새로운 지금까지 종교의 이 시대가 아니고 새로운 종교 하늘의 새로운 하늘의 운세라는 말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흐름 이 시대의 흐름을 먼저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오늘 그 말씀을 제가 이어가려고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고 귀 없는 분들은 듣기가 어렵겠죠. 귀는 다 있어요, 이 귀. 그러니까 이 지금 종교 강의고 성경 강의니까 말마다 다 무슨 소리예요? 하늘의 소리겠죠. 그러니까 하늘의 소리를 들을 귀가 내가 지금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지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들립니까? 아, 이 본론에 들어가려니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을 제가 보면서 지금 강의를 유도해 가는데 본론에 들어가도 별로 지금 뭐 소용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조금 더 변죽을 조금 더 울려야 되겠어요. 지난 시간에 강의한 내용 중에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의 강의를 내용 중에 그 내용이 나왔었는데 거기 2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 그랬죠.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이 있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떤 생각이 떠올라야 될까요? 중국의 진시황이 떠올라야 된다 그랬잖아요. 진시황이 천하를 다 얻었어요. 그 진시황이 맞죠? 천하를 통일했어요. 가질 거 갖고 싶은 거 다 가졌어요. 권력도 갖고 뭐 못 가질 게 없어. 다 가졌어. 그런데 자기 목숨이 위태로 수명이 다 돼가. 그러니까 천하를 다 안 가졌으면 그냥 뭐 이 세상 잘 놀았다 하고 가면 되겠는데 가진 게 너무 많고 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요? 계속 살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했다는 거죠. 예, 불로초. 이거 재미로 들으시면서 의미심장하게 들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미로도 듣되 아주 의미를 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불로초라고 하는 불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지금 풀초자인데, 풀초자인데 왜 이런 불이 없습니까? 늙지, 이걸 먹으면 늙지 않는다니까 그런 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이 불로초라는 말 속에 지금 여러분들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 상징성을 이 안에서 발견을 하라고 질문을 드리는 거 맞죠? 그냥 이거 그거 모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없다는 거 다 알죠?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불로초라는 불은 지금 분명히 등장을 하잖아요. 맞죠? 실체는 없어도 불로초라는 말이. 그럼 이 불로초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가는 있지 않겠느냐 이거를 생각을 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이 말이 이 세상에 왜 나왔겠느냐 이 말이죠. 제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이게 바로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예요. 이게 의미 없는 것은 아닐 거다 이 말이에요. 의미 없는 것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자는 거죠. 자, 이게 풀초자예요. 풀초자. 우리가 지금 성경을 배우러 듣고 배우러 오신 분들이니까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 전서 틀린 말을 하세요. 1장 24절에 이 왜 적는다 그랬어요? 성경 구절을 지난 시간에 그러한가 아닌가 찾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아라는 말씀이 있어요. 풀과 같아. 모든 육체는 풀과 같아.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5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뒀대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누구의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이 되는 거 맞습니까? 그 다음에 유다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 하면은 나무래요. 나무. 유다 사람들은 또 나무래요. 그러면은 초목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 풀 했으니까 이런 모든 풀과 나무가 결국은 성경에서는 뭐를 두고 하는 말이었어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풀이다, 나무다, 무슨 돌이다, 무슨 뱀이다, 뭐다 하면 그거를 저 뱀임 저 뱀으로 봐야 되고 생각해야 뱀이 푸떡 떠올라야 되고 돌이다 하면 돌이 떠올라야 되고 나무다 하면 나무가 떠올라야 되고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게 맞지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뜻,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돌에다가 하나님께서 빗대어서
이 돌이 상징하는 것은 과연 뭐고 이 나무가 상징하고 나무가 의미하는 것이 과연 뭔지를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뭐를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이제 비로소 읽을 수가 있는 거고 성경이 읽어지니까 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지금 다 이렇게 듣는 겁니다. 너무 귀중한 말씀을 지금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목이 지금 이 사람이 풀인 줄 알았더니만 이 풀이 아니고 뭐예요? 지금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에요. 사람. 이 불로초라는 것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영생불사하는 그런 풀이 있다. 지금 그 말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풀이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원불사? 그런 단어 있는 거 맞죠? 예. 영원 불사하는 사람을 먹어야 된다. 지금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되는 거 맞죠?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없는데 그럼 없는 걸 왜 이렇게 해놨어요? 있지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이 말씀이 나온 것은 이 얘기 불로초 얘기가 나온 것은 BC 221년이 BC 22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오시기 그 이전 한 200여 년 전이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뭐야? 메시아. 즉 예수를 미리 이 역사 속에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미리 해 놓으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은 이 불로초가 예수가 맞는가 틀린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라 그래요. 근데 그 이 떡을 먹으면은 영생을 한대요.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또 나아가서 내 살과 피를 먹으라 그래요. 예수님을 먹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내 살과 피를 먹으면 어떻게 된대요? 산다 그러잖아요. 영생한다고 돼 있잖아요. 제가 거짓말하는 것이 긴가 아닌가는 요한복음 6장을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살펴보면 되겠죠. 예. 내 살과 피를 먹음도 영생.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까 그 떡, 내 이 떡 나를 먹어도 영생.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다가 저 사람이 미쳤나? 어떻게 자기가 자기 살을 먹고 자기를 떡이라 하고 자기를 먹으라고 하냐? 이렇게 중얼중얼중얼 하잖아요. 그거 보면 그런 말이 다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다 뭐 할 길을 못 알아듣고 돌아가니까 베드로 보고 너도 가려느냐 하죠? 묻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내가 누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먹어야 산다는 그 예수님도 그 예수님의 피도 살도 뭐라는 거예요? 영생하는 양식인 곧 말씀이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불로초가 예수님인데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즉 생명의 말씀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은 영원히 산단 죽지 않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산 자가 있어요 없어요? 네? 예수님의 말씀 다 들었잖아요. 이런 데 대한 의문도 없이 신앙을 하면은 그게 과연 신앙인일까요? 이런 걸 우리가 고민해 보는 시간이에요. 바로 이런 시간이.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으면 산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살과 피의 정체가 뭔가 성경 안에 답이 다 있어. 뭐예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즉 생명의 말씀. 아까 예레미야 5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내 말을 누구 입에 뒀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입에 뒀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이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역할, 그 사명을 감당할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죠. 예.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바로 뭐예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생명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것을 먹으면 바로 살아.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불로초에 불로초.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데 오늘날까지 2000년이 흘렀어요. 흘렀으나
이 불로초를 먹었는데 다 죽었어. 그러면 이 거짓말이잖아요. 이 성경 이거 믿어서는 안 되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거짓말이잖아요. 여기에 의문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안 가져야 된다? 예, 가져야죠. 근데 답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답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중국에 있었던 하나의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잠시 석가의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석가모니도 어떻습니까? 무엇을 찾아 헤맸던 사람이죠? 석가가? 생로병사의 비밀이 궁금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29살에 왕자의 입장인데 그냥 세상을 평안하게 살아도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명예도 있고 뭐 살 만큼 살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다 버리고 어떻게 해요? 출가를 했습니다. 뭐 때문에? 왜 사람은 나서 병이 들고 늙어서 죽어야만 하는가?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똑같은 얘기. 모든 인류가 모든 우리 인간들이 인생들이 항상 찾고자 하는 것이 뭐냐? 부지불식간에 자기는 모르는 가운데서도 찾고자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문제예요. 왜 사람은 나서 병들어서 늙어서 죽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것이 과연 창조주의 뜻일까?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유교, 불교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석가가 뭐예요 이제? 고행을 한 끝에 터득을 했죠. 답을 찾았죠 이제.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처럼 그 비밀을 그렇게 알고 싶어 하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비밀을 찾고자 했으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처럼 그걸 답을 안 가르쳐 줬겠습니까? 그 답이 뭐였어요? 답이.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하시야소래. 하시야. 그 답은 또 예수입니다. 지금 이 불로초의 답도 예수였듯이 그 석가도 기원전 500년 전 사람이에요. 500년 전. 예수 오시기 500년 전 사람입니다. 하시야소래. 언젠가 예수가 오면 오도 무유지등야. 우리의 도는 등불이 꺼지는 것 같이 다 필요 없는 도가 되고 말아버린다. 여등강요. 너희들은 잘 깨달아라.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등강요. 너희들은 확실하게 깨달으라. 야소 지주. 야소가 말하는 주는 약불야. 바로 부처니라. 그 부처예요. 부처. 부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부처를 또 파자해 보니까 이 불이 뭔 불이에요? 아니불이죠. 아니불. 뭐가 아닌 거예요? 사람인 자에.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면 뭐예요? 종교에서. 사람이 아니면. 사람이 아니면 영이죠. 사람이 아니면.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 보혜사. 이 불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말씀이라는 뜻. 하나님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께 함께 계시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 하나님의 보낸 아들, 하나님의 아들도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제는 뭐예요? 다 제자들 사도들이 본바요 만진바요 들은바요 이제는 다 확실하게 다 알았어요. 근데 그 아들 예수 또한 뭐라고 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래요. 말씀. 그럼 오늘날도 우리는 여기서 하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오늘날도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맞죠? 들려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내가 지금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우리는 지금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그 자식이 되고 아들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뭘까요? 그 씨로 낳아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버지의 모양과 형상, 즉 그 DNA, 그 유전자, 그 씨를 받아야만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는 것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버지가 말씀이라면은 아들도 말씀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이라고 지금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오늘날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도 없고 그냥 무조건 밑도 끝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하고 막 기도하고 해요. 우리 세상의 이치를 잠깐 들어볼까요? 옆집에 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남의 자식이 내 바지가랑이 붙잡고 아버지 아버지 하면은 이 도대체 미쳤나? 이 뱃길로 걷어 찰까요? 안 찰까요?
이 정신병자잖아요, 정신병자. 자기 아버지 놔두고 왜 남한테 와갖고 아버지하고 나의 바지 빨아거든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왜 이런 강의 시간에 우리가 하는지 잘 들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로 다시 돌아오면은 이 불로초에 대한 얘기나 지금 석가가 찾고자 했던 그 비밀 또한 다 누구였다? 예수였다. 예수. 예수가 말하는 주인, 예수가 말하는 주. 이것을 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말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드려도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9절에 보면은 이 불에 대한 정체를 알려드리려고 이 성경 구절을 끌어들인 겁니다, 지금. 마태복음 23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시대 유대인들이 영접하지 않으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날개 아래 너희 새끼를 모은 같이 너희를 모으려 한 적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들이 원치 않았다라는 거죠. 말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집이 황무케 되리라 하면서 39절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한다. 근데 그 일이 뭐예요?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하시면서 하는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는데 그걸 찬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한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 맞죠? 근데 그 당시에 주는 누가 주였어요? 예수님이 주 맞죠?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주고 신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예수가 주 아닙니까? 예. 근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는데 이 예수가 주가 된 이 마당에서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들어보니 또 주의 이름으로 오는 이여라니까 그게 누구의 이름으로 오는 거야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그 사람이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보니까 뭐야? 진리의 성령 보혜사예요. 보혜사. 보혜사. 구원주다. 구원자다 이 말이야. 이 시대를 구원할 구원자. 이거. 다 모든 종교가 하나같이 누구를? 이 하나님이 약속해놓은 이 약속의 목자를 향해서 다 증거를 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하다못해 이병철 전 회장, 삼성그룹 회장. 이 삼성 이병철 회장도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은 그분이 가질 거 다 가졌던 분 맞지요? 근데 죽음을 앞두고 이 너무 아까워, 너무 허무해. 이제 다 가졌는데, 얻을 거 다 얻었는데, 너무 허무해요. 그래서 그 천주교인이었습니다. 그 어떤 신부에게 얘기를 했죠. 왜 사람은 나서 이렇게 늙고 병들어서 지금 나처럼 이렇게 죽어가야 되느냐. 이 문제가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 신부한테 물어도 답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 20몇 년이 흘러서 그때를 추억하고 어떤 신부가 거기에 대한 답을 이만큼 써서 내놨는데 그게 답이에요? 아니에요? 답도 아니에요. 답도 아니에요. 자기 얘기지. 그냥 자기 논술. 자기 얘기예요. 자기 얘기. 즉 왜 이 말씀을 드릴까?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이 문제예요. 이 문제. 근데 여기에 대한 답이 어디 있다? 바로 이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 근데 우린 이 성경을 너무나 간과한다는 거죠. 그냥 성경책만 들고 펌만 잡고 하나의 사치품이고 액세서리가 돼서 거룩한 모양만 가지면은 나는 신앙인이고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거짓말장이, 예? 거짓말장이가 다 돼버렸어요. 이게 바로 부패와 타락의 증거라는 거죠. 말, 아니면은 아니라고 말해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성경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무슨 신앙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종교가 회복되어야 할 이 시대. 시대를 우리는 지금 맞이했고 그래서 그러한 필요성, 종교 회복의 필요성을 여러분들은 지금 듣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가도 할 말은 다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린 겁니다.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은 아시는 분? 거기에는 어떤 뭐가 나오는 데죠? 실로암이라는 데가 나오는 데죠. 실로암.
뭐 산비탈에 가면 막 그 좋은 이름은 다 써붙여가고 있는데 그게 뭔 뜻인지는 알고 하는지는 난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실로암이 나오는 게 요한복음 9장인데 이 실로암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다?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누구예요 그 실체가? 보내심을 받은 자가 예수님이죠. 암 이게 돌이잖아요. 암 바위 맞죠? 예. 그 돌이 그 돌로 보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로 그게 보여야 돼. 그 예수로 보여야 된다고. 이해가 되죠? 그 말을 하려고 예수로 보이느냐 안 보이냐 이거 여러분들한테 시비 걸고 따지려고 지금 이거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요한복음 9장에는 어떤 말씀이 등장을 하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는데 어떤 날 때부터 소경된 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걸 보고 제자가 질문을 해요. 그 병자를 가리켜서 이 환자가 이 소경된 자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입니다. 근데 이 죄를 받아서 이제 소경이 됐다라고 이제 전제를 깔고 그 누구의 죄냐고 이제 묻는 거예요. 라삐어하고 스승 예수님한테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저렇게 소경 날 때부터 소경이 돼서 났느냐 아니면 지 죄로 날 때부터 저렇게 소경이 됐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죠? 그렇게 질문하니까 여러분들 다 신앙인이잖아요. 근데 뭘 물으면은 뭐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아는 게 지금 다 20년, 30년, 40년, 50년, 뭐 60년 다 이렇게 성경을 맨날 읽으셨을 텐데 저는 신앙 그렇게 많이 안 했거든요. 오래 안 했어요. 진짜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쁨 또 일어서서 가실라 조심조심 말을 해야지.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죠. 누구의 죄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다라고 답을 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어렴풋이나마.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때가 낮이다는 거예요. 낮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면 밤이 되니까 일을 못하는 거죠. 낮이 돼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을 뜨게 하는데 눈을 어떻게 돼요? 침을 탁 뱉어갖고 진흙에다 묻혀갖고 눈에 턱 발라. 그리고 어디로 가라 그래요?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그래서 눈이 밝아지는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9장 39절 40절 41절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답을 다 쉽게 얻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고민을 해 묵상을 해야 돼요. 이 하늘의 뜻은 고민을 해서 내 것으로 내가 깨달음이 돼야지 쉽게 얻으면 그거 안 됩니다. 3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심판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심판을 이 세상에. 근데 그 심판이 참 묘한 심판이잖아요.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고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유대인이 그럼 나도 소경인가? 그 소경은 지금 육적으로 소경이에요? 소경이 아니에요? 지금 그 유대인이 소경이 아니죠? 아닌데 그럼 나도 소경인가?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40절에. 그럼 그 무슨 거기에 뭐를 우린 발견할 수 있어요? 아 뭔가 조금은 지금 요 친구는 지금 깨달음이 그 말을 듣고 말귀를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은 거 맞죠? 영적인 말을 예수가 지금 영적인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유대인은 지금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소경이 아닌데 나도 소경이란 말인가 지금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무슨 소경인가 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소경인가? 그럼 이게 소경이다 아니다 눈을 떴다 감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도대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예요? 진짜 이 눈먼 이 소경을 떴다 감았다 지금 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 자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역사 이것이 바로 기적이고 표적이고 이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래 나도 소경인가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그 성경 가진 분 좀 찾아보세요. 네? 뭐라고 했어요? 41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너희가 소경이 되었다면 죄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눈을 띄워줘야지만 되는 거 맞죠?
사람이 무슨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하늘의 것을 보고 그 본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그러면은 하늘의 것을 본 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와서 하늘의 뜻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한 사람이 있어야 돼. 근데 이러한 과정, 이러한 종교의 과정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 안다 하면은 그것이 뭐예요? 그 죄가 크다, 이 말이에요, 크다. 이해가 됩니까?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2000년 전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와서 하늘의 것을 보고 듣고 들은 것을 가져와서 가리키는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계시의 말씀이고, 이것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말을, 이 생명의 말씀을 주는 것은 귀 기울여 들으려 하질 않고, 그 당시에도 뭐가 있었습니까? 세상에 초등학문이라는 것이 있었고, 사람의 유전이라는 것이 있었고,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냥 범람했던 그 말, 종교라는 이름만 가지고 무성하게 있던 각종 교리, 이해가 되죠? 그걸 갖고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팔고 있죠. 무엇을 위해서? 삭을 위해서. 맞습니까? 틀립니까?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 시대를 놓고 하신 말씀,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라는 그런 말을 왜 했겠느냐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하늘에서 택한 목자가 와서 하늘에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할 때 비로소 그 증거를 밟고 그것을 옳다 인정을 할 때 그 사람이 바로 뭐예요? 하늘의 뜻을 이제 깨달은 자가 되고 하늘의 소속이 되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 강의가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쉬운 것만 하다 보면 그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짧은 시간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고민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 저런 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쉽게 짧게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갖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에 또 같은 지금 요한복음 9장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이 내용 또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시면서 나중에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할 문제인데 여기에는 어떤 말씀이 등장을 합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책망하는 내용이 있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러니까 왜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따르고 하나님의 것을 찾고 쫓으려 하지 않고 이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 것을 쫓는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 뭐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책망을 하는 거 맞지요? 예,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왜 베풀었어요? 그 사람 죽고 배고프고 그 그지들 그 뭐야 배불려 먹이려고 그 기적을 베풀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지요. 수단으로 그걸 베푸는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을 딱 베풀었는데 그 기적의 은혜를 받은 그 사람들은 예수를 계속 이어서 따라가죠. 강 건너편에 바다 건너편에 가 있는데 거기도 언제 따라왔어? 그 왜 따라왔다 그랬어요? 네? 너희가 기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뭐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베푼 것은 아까 요한복음 9장과 같은 선상에서 지금 이어지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게 하고자 하는 그 뜻이 담겨져 있는데 그건 온데간데 없고 무조건 이 세상 것만 생각을 하고 세상 것만 바라고 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과 다를 바가 있다 없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지금 옛날 얘기 2000년 전 얘기 백날 하면 뭐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들을 귀를 요구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종교 현실을 깨닫자고 옛날 얘기를 하는 거 맞죠? 그런 시대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예수에게 또 뭐를 계속 요구한다는 거예요. 아까 오병이어 기적 베푸니까 빵 주고 빵 먹고 할 수 있으니까 계속 그
배부른 까닭에 따라다녔다는 것처럼 계속 표적과 기적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런 게 보여야죠. 이런 게.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내가 보여줄 표적이 따로 있는 거죠. 표적이 뭐라 그래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네. 표적, 그 유대인들이 지금 표적, 기적 보여달라는 그 표적은 뭐예요? 먹고 살고 세상 놀기 좋아하는 그런 거 어떻게 잘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 지금 그거 아닙니까? 병 고쳐달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준 건 맞아요. 실제 육적인 병을 고쳐준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병 고치는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그러한 일을 했나요? 아니에요. 그런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 종교 지도자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능력을 베푸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인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나 오늘날이나. 이거 정신 차려야 되는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그것이 아니라고 여기에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병 고치고 뭐 하고 아프니까 나 병 고쳐달라 이렇게 다 오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빵 달라 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그 표적, 기적, 이적을 나한테 보여달라 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지금 그 말이. 그런데 그거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이 말. 내가 아무리 하나님 믿으라고 이러이러한 표적을 보였는데 내 본뜻은 그건데 그거는 온데 간데 없고 너들은 세상 것만 계속 쫓고 그것만 달라고 나를 괴롭혀. 그러니까 더 이상 안 해. 이제 가. 믿든지 말든지 가. 내가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은 뭔데요? 그걸 알아야죠. 예수님이 말한 요나의 표적. 뭡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절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에 기록된 것처럼 뭐예요?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성경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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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요나의 표적이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진짜 참뜻이 뭐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 말씀의 진의 진짜 참뜻. 요나의 표적은 지금 알았어. 그러니까 아 이제 그럼 이게 요 끝인가? 아는 것이 끝인가? 그게 아니에요. 요나의 표적을 알았으니 그 요나의 표적 속에 담겨져 있는 진짜 참뜻은 뭐냐 이 말이에요. 뭐가 지금 능력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능력을 나타내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요나의 표적은 구약에 약속된 예언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다고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성경대로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성경의 구약 선지자들에게 예수가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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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해서 인류의 죄를 구할 것이다 라는 것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 성경의 구약 성경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약속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한 이 약속이 약속대로 어떻게 돼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요나의 표적이. 이해가 됩니까? 그럼 왜 하필은 이것을 요나의 표적이라고 또 얘기를 했느냐? 요나가 바로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이 걸어야 할 그 길을 어떻게 다른 관점에서 미리 보여줬던 거죠?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그 요나의 표적은 그 요나를 바라봐서는 안 되고 누구를 봐? 요나를 보면서 누구를 봐야 됩니까? 이제 예수를 봐야 되죠. 요나를 보면서 요나를 보면 그건 성경의 성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를 보면서 선지서를 읽으면서 예레미야를 생각하고 울고 있고 예레미야를 생각하고 은혜 받는 사람은 그건 성경 아무리 읽어도 소용없는 그 소경이에요. 소경.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예수를 봐야 되고 이사야를 읽으면서 예수를 봐야 되고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의 이 내용이 또 우리는 어떤 성경 구절로 연결이 될 수 있느냐. 누가복음 12장 54절로 쭉 보면은 뭐라고 또 말씀을 예수님이 하느냐. 예수님은 오셔서요. 잔소리만 하다 갔어요. 잔소리. 하도 그 시대가 답답한 시대래 갖고
부패하고 타락이 그냥 말도 못해서 오늘날은 더하면 더했지 조금도 덜하진 않죠. 예. 그래서 책망하고 그러니까 싸움만 하다 간 거예요. 싸움. 무슨 싸움? 말싸움. 교리전쟁이 쉽게 말하면 교리전쟁이죠. 그 시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가 권력이 돼서 위력이 됐다 이 말이에요. 힘이 됐어. 그게 다수결의 힘이 됐어. 그래 횡포를 부리는 그런 막강한 그런 시대에 진리를 가지고 호를 단신으로 와서 싸운 겁니다.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민주주의를 구성하고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은 될 수 있지만은 그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니죠.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 왜 진리도 아닌 것이 왜 권력이 되고 위력이 되고 힘이 되고 횡포가 돼야 되냐 이 말이에요. 진짜 참은 진리를 갖고 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예요? 거짓된 세상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거짓된 세상을 바꾸려고 호를 단신 진리로 싸웠던 거예요, 그 시절. 그러나 그 시대가 받아주지를 않았으니 어떻게 해요? 다시 가겠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면 다시 오고 또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해서 다시 오겠다고 한 거예요. 그럼 다시 와서는 뭘 하려고 다시 오느냐? 그때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어야 되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초림이라는 것이 있고 재림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4절 이하에 보니까 시대를 분별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시대를. 시대를 분별하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 시대 유대인들을 보고. 뭐라고 하면서? 너희가 천기는 분별하면서. 뭐예요? 구름이 서에서 일면은 소나기가 오고 남에서 바람이 불면은 더운 줄 안다. 천기는 잘 구분하면서 뭐를 분별하지 못한다? 이 시대, 그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옳은 것을 스스로 왜 판단하지 못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왜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해? 옳고 그름을 진리를 받고 그 말씀이 맞으면 맞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의 힘, 권력 거기에 눈치를 보고 옳은 것을 옳다라고 말을 못해요. 오늘날이 그런 시대입니까? 그렇지 않은 시대입니까? 똑같아요. 똑같아요. 어쩌면 이렇게 똑같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분별하라는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 이 말이에요. 아까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과 같이 바로 요나의 표적. 그 요나의 표적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은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의 표적이고 기적이고 이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 빵 만들고 고기 만드는 것이 표적과 이적이 아니고 병 고치는 것이 표적과 이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표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 이루겠다고 약속해놓은 약속이 그 약속대로 메시아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는 이 자체가 바로 뭐예요?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요. 이게 표적이요. 이러한 엄청난 기적과 표적이 지금 있어지면서 한 시대를 끝장내고 새로운 한 시대를 열어가는 엄청난 시대가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그 시대를 책망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옛날 얘기 지금 하려고 제가 이렇게 열창을 하고 있을까요? 이 시대를 보자는 거예요. 이 시대를. 이 시대. 그 석가 얘기를 했잖아요. 석가 얘기. 근데 이 성경 강의한다고 불러놓고 저 사람은 성경 강의하면서 무슨 뭐 유교 얘기하고 뭐 중국 얘기하고 뭐 석가 얘기하고 저 사람 저거 뭐 이상한 사람 아니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유의 주제 한 분이세요. 천지 창조주, 창조주는 한 분이십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뜻 안에서 다 창조가 된 겁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 뜻 밖에서 창조가 된 건 하나도 없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런 것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찍고 뽑고 맨날 싸움 박질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국회에서나 종교 뭐 한기총 안에서나 할 말 전 다 해요. 천지를 구분을 못하잖아요. 천지를 구분을 못하고. 진짜 진리를 알면은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남을 받아주지 않고 남의 것은 무조건 잘못됐고 내 것만 옳다고 짓고 뽑고 하는 이 사람들은 자기가 뭐라는 증거를 스스로 나,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 진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뭐야 고백하는 거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죠. 맞잖아요. 난 아무것도 모르고 종교도 모르고 그냥 뭐 거짓말 사기나 치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거는 왜?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 맞죠?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잖아요. 뭐에 자유케 한다는 것이? 2000년 전에 자유 얘기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남에게 종살이 해본 적이 없는데 그 무슨 우리 보고 또 자유 이 무슨 말이냐? 동문서답을 하는 거죠. 동문서답. 네? 오늘날 또 똑같아요. 똑같아. 네? 그러니까 무식한 거예요. 무식해. 무식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말 나온 김에 그 석가가 말이죠. 하늘의 뜻을 이제 받았죠. 알고 나서 그것을 예수님은 열두 제자가 있지만은 석가는 열 제자가 있었어요. 그 열 제자를 통해서 녹야원이라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의 교단을 창설한 것이 설법의 시작이에요. 설법의 시작. 어디서 깨달았어요? 석가가. 보리수 나무 밑에서 깨달았죠? 그래서 그 보리수 노래 한 가지 해볼까요? 기립박수를 해도 할까 말까 한데 반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 노래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지금 석가 얘기하니까 이제 그 생각. 성문나 부물 곁에 서 있는 보리수 나는 그 그늘 아래 단 꿈을 꾸었네. 가치의 희망의 말 새기어 놓고서 기쁘나 슬플 때나 찾아온 나무 밑. 박수. 휴식 끝. 그래서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한 시대가 오는 거죠. 이해가 되죠?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하면은 송구영신이라고 합니다. 송구영신. 여러분들 참 많이 배워가시네. 송구영신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배워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의미의 송구영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송구영신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한 해 지나가면 송구영신 예배 드린다고 이게 딱 붙여갖고 송구영신 예배 드리잖아요. 한 해 가고 한 해 오는 것을 송구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것만 하나 제대로 알아가도 큰 소득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뭐냐? 말 그대로 옛구자고 새신자 새신이지요. 예. 한 시대가 가야 돼요. 여러분들 전도서인가? 1장 4절인가? 거기 보면 한 시대가 가고 한 시대가 오도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러니까 가야 할 시대가 있고 와야 할 시대가 있는 거예요. 가야 할 시대는 지나간 옛시대, 구시대, 즉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 와야 할 시대는 새로운 신시대는 그야말로 우리가 송구영신 호시절 즐겁게 기쁘게 맞이하라. 모든 만물이 고대하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는 모두가 어떻게 해요? 환영, 영신, 반가이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섭리. 그러니까 시대마다 2000년 전에도 송구영신이었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2000년 전에도 송구영신이었어요. 송구영신. 한 시대가 갔어요. 한 시대는 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스라엘 시대인데 같은 이스라엘인데 어떤 이스라엘이었고 어떤 이스라엘이었습니까? 가는 시대는 아브라함의 아까 그 종살이 얘기할 때처럼 아브라함의 혈통과 그 혈족으로 인해서 그 DNA 그 유전 그 씨로 인해서 이어온 육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시대가 있었죠. 그 시대와 하나님은 뭘로 맺었어요? 선민관계를 맺었던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그들이 약속한 그 약속을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킴으로 인해서 그 시대는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가 돼서 가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그러나 가는 이 시대지만은
이 시대 안에서 뭐가 있었어요? 새 시대를 잉태하고 있었죠. 예를 들어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 뭐라고 했어요?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리니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뭐예요? 이 가는 시대 안에서 새 시대를 잉태하고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이 임마누엘로 오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의 내용과 같이 인류의 죄를 구하기 위해서 오는 임마누엘이 돼서 오는 메시아를 통해서 뭐가 열리는 거예요? 새 시대를 열리니 한자로 호자를 어떻게 써요? 좋을 호자죠. 여자가 아이를 아는 거죠. 예. 이 말이 이 말 이 말 이 말. 그래서 송구영신 호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모든 인류가 온 지구촌이 온 세계가 어떻게 해요? 맞이 환영하고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맞이해야 돼요. 즉 뭐예요? 가는 시대는 다른 말로 이 가는 시대는 뭐예요? 다른 말로 말세,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말세. 우리는 말세 하면은 무슨 온 지구촌이 다 꺼지고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 이걸 말세 말세. 미친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이럴 수가 없지요. 창조주께서 이 아름다운 지구촌을 천국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건데 이것이 왜 없어져요? 그 없앨 거를 창조주가 왜 지어줬을까요? 안 맞는 얘기죠. 이소은이라는 우주인 이소은이 우주에 가서 이 지구촌을 내려다보니까 무릎을 쳤다 그러잖아요. 바로 이게 천국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촌을 왜 만든 분이 왜 없애겠습니까? 그 말세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종교의 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는 거예요. 이게 가는 시대. 이걸 말세. 왜 그런가? 성경 안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송구영신의 의미 이제 알으셨어요 여러분들? 예. 네. 확실히 알아야 돼요. 확실히. 지금 이 말세가 무슨 말세라고요? 세상의 말세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원자폭탄 10개를 터뜨린다고 지구가 꿈쩍이나 할까요? 100개를 터뜨린다고 꿈쩍이나 할까요? 뭐 푹석했다 그대로 또 있겠죠. 끄떡이 하겠죠. 가만히 이 말을 들어보니 그런 거 맞죠? 예.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지구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인가에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지나간 역사를 뭘로 삼는다? 거울과 경계로 삼으라는 말이 있어요. 그때 말세를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 지구촌이 어떻게 됐는데 다시 지구촌이 생겨났나요?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리듯 말한 것처럼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시작된 그 시대, 그 육적 이스라엘 시대가 끝나는, 부패하고 타락함으로써 끝나는 그 시대를 이름하여 말세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새롭게 창조되는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되니 이는 그 육적으로나 혈통으로가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그들은 어느 지구촌 어디에 살든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육적 유대인, 히브리인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였다니까요. 그러나 그 시대는 갔다 이 말이에요. 갔다. 에? 갔어요. 갔어. 계속 무슨 유대인 찾고 계속 무슨 저 이스라엘 찾고 그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아직까지도. 에?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지 그 히브리인으로 구성된 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분리시켜서 우리도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스라엘이에요. 오늘날도. 무슨 이스라엘? 영적인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영적인 하나님입니다. 그 육적인 혈통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 요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갖고 그 자고하던 그들이 자기들만 잘난 줄 알고 하다가 다 어떻게 된지 지금 이 역사가 다 증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뿔뿔이 흩어져갖고 그 피의 역사 지금도 점철되고 있잖아요. 생지옥이 돼 있잖아요. 저것이 그냥 이유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아는 만큼. 모르면은 안 보이는 겁니다.
소경이라 아까 예수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눈을 떴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만 하고 남만 핍박이나 할 생각을 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 머릿속엔 든 게 하나도 없으면서 남 아는 건 뭐밖에 없어요? 남 그냥 아는 거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는 거. 제가 아무리 봐도 그래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시대를 말세라고 했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한 시대가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되고 그 예언된 것이 이루어지는 그 시대, 그 이루어지는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 시대를 이루어진 그 사실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했거든. 그 뭘 이루었냐 이 말이에요. 뭔가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약속을 이루었다 했겠지. 이루었다고 하고 이루은 것을 이루었다고 알려줘도 못 봐. 그래서 소경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대를 끝장냈다 이 말이에요. 뭘로 끝장냈어요? 영적으로 끝장을 낸 거죠. 영적으로. 무슨 뭐 지구촌이 뭐 그 말세예요. 말세. 끝장났다 이 말이에요. 끝장났는데 끝도 없잖아요. 뭐 지구촌이 뭐 어떻게 잘못됐나요? 영적으로 심판을 받았다 그 말 아닙니까? 이것을 말세라고 하는데 오늘날 이러한 말세다 무슨 말세 지말이다 이걸 무슨 세상 종말처럼 이 거짓부를 해갖고 뭐 하려고 하겠어요 그거? 돈 뜯어내려고 이런 걸 말세 현상이라는. 자, 그래서 이 말세를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3장의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3장 중에서도 정확하게 24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비유를 베풀어 예수께서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러니까 밭이 있죠. 밭이 밭전자죠. 네, 밭전자. 밭에다가 뭐 했어요 이제? 씨를 뿌렸대요.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어요. 여기는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근데 이 밭이 무슨 밭? 예, 제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근데 뿌린 사람이 누구래요? 이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인자예요. 이 밭은 누구 밭이다? 하나씩 이제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답을 찾아. 이 밭은 누구의 밭이다? 제밭이라 그랬으니까 누구 밭이에요? 예, 이 밭은 예수님의 밭이에요. 맞지요? 예, 예수님의 밭이. 근데 이 밭을 38절에 가보니까 밭은 뭐라 그러죠? 예. 지금 다른 것을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말세를 찾아내는 거예요. 지금 이 강의를 통해서 딴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바로 잡아야 돼요. 본질을. 딴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밭은 세상이에요. 세상. 근데 이 밭이 누구의 밭이라고 그랬다고요? 좋은 씨를 예수께서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렸다 그랬죠. 제가 누구예요? 자기. 예수죠? 그러니까 밭은 세상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누구 세상이에요? 이게 이 밭이 세상이죠 지금. 그게 누구 세상이에요? 누구 세상? 예수님의 세상이잖아요. 예수님의 세상. 맞습니까? 틀립니까? 분명히 맞죠? 예. 네,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가? 예수님이 뿌린 씨는 뭐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씨를 이 세상에 씨를 뿌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린 것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 이 밭, 이 세상은 바로 뭐예요? 이 실체가 뭡니까? 이 실체가 예수교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네. 지금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좋은 씨를 예수님이 밭에다 뿌렸는데 그건 예수님 밭이고 그것을 세상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세상, 즉 예수님의 교회. 3장 38절에. 근데 39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이 예수님이 뿌린 이 세상, 이 예수교가 어떻게 되냐면 끝을 맞는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세상 끝이다는 얘기가 나와요. 13장 39절에 세상 끝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 우선 이 세상 끝을 한자로 써보자고. 먼저 세상 끝이 뭐예요? 세상 셋자에다가 끝말자죠. 말세. 예수님이 말씀을 뿌리고 말씀의 씨를 뿌린 이 예수교가 한마디로 말해서 말세를 만날 것을 지금 뭘 해놨다? 미리 말을 해놨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그 시대를 말세라고 하더니
말세가 지금 또 예수님이 또 말세가 올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세상 끝이에요. 근데 이 세상 끝을 언제가 그러면 세상 끝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때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 우리가 예비를 하죠. 맞죠? 말세는 다 끝장나고 다 끝났는데 그 끝나는 시대에 우리가 심판받고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빨리 이탈해서 새로운 송구 영신 우리가 맞이할 새 시대로 넘어와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 때를 알아야 돼. 세상 끝. 세상 끝이 언제라 그래요? 추수 때가 세상 끝이라 그러죠. 39절에 제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그래 적어드리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추수 때가 세상 끝이에요. 추수 때. 추수 때. 자, 그럼 이제 자꾸 의문이 가는 거예요. 자, 이 세상, 예수님이 씨를 뿌린데 여기가 세상이고 이 세상인데 예수님이 교회가 2000년이 흘러들어갔는데 이 여기다가 뭘 뿌렸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는데 끝나는 시대가 있는데 그때를 추수 때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뭐를 추수를 하는 거예요 이제? 뿌린 씨는 말씀인데 뭐를 추수해야 돼요? 세상의 이치가 농부가 밭에 씨를 왜 뿌리죠? 추수 때 결실할 것을 미리 생각하면서 기뻐서 아침에 일찍 나와서 농가 밭에다가 씨를 뿌린다고 돼 있죠. 기쁨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마찬가지 기쁨으로 씨를 뿌렸어요. 뭐를 위해서? 결실할 것을, 열매를 맺어 결실할 것을 생각하면서 뿌린 거예요. 맥없이 심심해서 씨 뿌렸습니까? 목적이 있는 거죠. 목적. 씨 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목적. 뭐예요 그럼? 열매 맺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 열매를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 되게 하시려고, 열매가 나옵니다. 첫 열매 되게 하시려고. 뭘로 열매가 됐나 봤더니만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 바로 뭐였습니까? 좋은 씨, 좋은 씨. 예수님이 제 밭, 자기 밭에 뿌린 좋은 씨, 좋은 씨. 이것이 뭐예요? 좋은 씨가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은 게 있어요. 열매를. 이 열매가 맺히니 어떻게 해요? 추수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열매가 맺혔는데도 결실을 해야, 열매가 맺혔는데도 추수를 하지 않으면 그 열매는 다 어떻게 돼요? 밭에서 그냥 썩어 가야, 다 잡아져야 되죠? 그러니까 추수해야 할 때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그 추수 때라는 거일 때. 추수할 때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지금 이치적인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맞죠? 이 이치, 그 진리라는 것은 이치라는 거예요, 이치. 우리는 2000년 전에 씨를 뿌린 것을 이것이 다인 줄 알고 있다 이 말, 다인 줄 알고. 그 예수교 밭에 그냥 있으면 내가 구원 받고 믿음 잘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은 뭐를, 무엇을 위해서 지금 예수교 밭에 지금 있게 한 거예요? 추수 때가 돼서 추수되어 가게 하기 위해서 씨를 뿌린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데 계속 그 밭에서 있대. 계속 말이 안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아까 24절에 씨를 뿌렸는데 이제 어디까지 지금 와서 쓰는 거예요. 30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좋은 씨만 뿌린 것이 아니고 옆에다 미리 하나를 쳐놨는데 가라지도 뿌렸다는 거예요. 가라지. 더 뿌렸다는 거예요. 더 뿌렸다. 언제 봤어요? 이제 결실할 때가 돼서 밭에 나가 봤더니만 이 가라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요. 네? 제자들이 랍비요. 좋은 씨만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있나이까 하니까 원수가 와서 밤에 잘 때 와서 뿌렸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자들이 이렇게 묻죠. 그럼 이거 뽑아버려야죠 하니까 뽑으래요 뽑지 말래요? 뽑지 말라는 거예요. 뽑지 말라. 그러면 예수 이 밭에 좋은 씨가 뿌려진 이 밭에 오늘날 이 예수 교회에 같은 말이죠. 예수 교회에 무슨 씨 무슨 씨가 지금 뿌려져서 자라고 2000년 동안 자라고 있었습니까? 두 가지 씨가 자라고 있었어요. 이거 지금 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뭐가 신앙이라고요?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 신앙이죠?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 이 사람의 말에 여기에 뭐예요? 이 약속을 믿고 이것을 소망 삼아서 가는 이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지금 약속, 이 말씀이, 말씀.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30절이지. 결정적인 것은 30절. 아까 미리 다 한 말씀을 한마디로 30절에 요약이 되어 있어서 지금 이걸 결론 삼아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뽑아야 합니까? 하니까 29절까지. 그,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놔두라 하면서 30절에. 추수 때가 되면, 추수 때란 말이 나온다면, 30절에. 이해가 되죠? 추수 때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가라지는 먼저 단에 묶어서 풀 사르고, 알곡은 뭐와? 곡간에 드리는 것이 바로 뭐예요? 추수에, 추수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추수가 바로 그런 거 맞죠?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의 핵심. 아까 뭐를 알려고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말세를 알려고 온 거 맞죠? 그러니까 세상 그 말세. 그 말세는 다시 정리합니다. 말세는 뭐다? 추수 때라는 거죠. 그럼 언제 추수를 하는가? 아까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첫 열매가 진리의 말씀으로 첫 열매가 됐는데 이 첫 열매들이 어디에서 추수를 당하고 있어? 어딘가 봤더니만 어디에 추수하죠? 성경 다 여러분들 읽어봤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 추수가 어디서 하고 있어요, 추수가? 계시록. 계시록 14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추수를 하고 있어요, 추수. 천사가 낯을 휘두르매 하니까 뭐예요? 추수를 하는 거예요, 추수. 그러면은 세상 끝이고, 잘 들으세요. 세상 끝이고, 지금 말세고, 추수 때다. 이건 하나인데, 이때가 언제라는 얘기예요? 계시록 때라. 그럼 계시록 때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재미있으면서도 신기하면서도 두렵고 그래야지 지금 내가 살아있는 자인데 맞습니까? 드립니까? 네. 재미있으면서도 신기하면서도 의미하면서도 맛있기도 하면서도 두렵기도 하면서 그런 것을 오미자차마다 알죠? 다섯 가지만. 그러면 추수하는 때가 계시록 때예요. 그럼 계시록 때라는 것은 무슨 때가 계시록 때예요? 이와 같은 일이 실제로 있다면은 계시록 때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와 같은 일이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계시록 때예요. 계시라는 말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이 단어 정리부터 해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열어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종교에서 보니까 하늘의 것을 보고 그 본 것을 가르친다. 이 뭘 봤다는 거예요? 계시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이 말. 하늘의 것이 하늘의 뜻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져서 모든 것이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이 시대를 맞이했다면은 이 시대가 무슨 시대다? 계시록 시대, 즉 계시된 시대, 계시 시대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계시된 시대가 아니고서는 이 말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바로. 종교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늘의 것을 보고 그 본 것을 가르치는 일이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있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됩니까? 자, 이 말을 이 말세는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됐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해를 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요한에게 보여서 지시하신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이 하나님이 그 여러분들 그 성경 구절을 잘 펼쳐 보시면 좋은데 여기에 목적이 뭐냐 하면은 종들에게 뭔가 보일 게 있다라는 거예요. 종들에게 이 종들에게 보일 내용이 뭐냐면 속히 될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히 될 일.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해서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66권을 요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하나 그려 드려 보겠습니다. 이 나무가 있어요. 한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있으려면은 먼저 뭐가 있어야 되죠? 씨가 있어야 되죠. 근데 이 씨가 자라서 뭐가 된다? 나물보다 커서 큰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가 앉는다. 뭐 이런 말씀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이제 그런 말씀도 한번 생각을 해 보면서 이 씨가 씨의 형체가 없어지면서 잎이 나오면서 나무가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열매가 맺히는 것이 이 이치예요. 세상의 이치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66권이라고 하는데 이 씨에 비유된 것을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라고 해요. 창세기. 창세기. 나머지 이 나무 66권, 60몇 권입니까? 그러니까 65권이죠. 65권 중에 64권을 이 나무에다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가 남은 게 뭐죠?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을 어디다 비유를 하느냐? 열매에다 비유를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지금부터 이 설명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나무를 놓고만 일단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나무가 먼저 열매가 열리지 않았을 때를 가정을 해봐요. 열매가 열리지 않았을 때는 이 나무를 보고 무슨 나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나무를 모르니까 당연히 씨도 모르겠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시 말해서 이 나무는 혼미한 상태예요. 무슨 나무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사람마다 제각각 아니 저 나무는 밤나무야. 이 사람은 아니야 잎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저거는 감나무일 거야. 어떤 사람은 배나무일 거야. 즉 뭐예요? 사람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 다르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연령, 비연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종교적으로 말하면 추석이요, 추석. 온갖 추석. 에? 사람이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거다 저거다 해놓은 바로 추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느 순간 열매가 달렸어, 이 나무에. 열매를 딱 보니까 감 열매가 딱 달리네. 감이 달리네. 이게 볼 거 있어요? 없어요? 이 나무 무슨 나무요? 감나무요, 감나무. 그러면 이 열매가 달리기 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도 하나의 이치죠? 그러면은 이 나무를 아니까 뭐를 알아요, 이제? 이 씨는 무슨 씨예요? 감나무 씨죠, 감나무 씨. 그래서 감을 말이죠. 감을 반을 딱 짜면은 딱 갈르면 열매 안에 뭐가 있죠? 감씨가 나오지, 뭐 박씨, 배씨가 나오나요? 아하, 감씨구나, 이게. 감씨를 심은 거구나. 감씨. 그래서 감나무가 돼서, 아, 감이 열렸구나. 성경이 오늘날까지 왜 오리무중 속에서 온갖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미혹의 수단으로만 존재할 수밖에 없었느냐? 바로 이 이치 때문에, 이치. 종교라고 하듯이 하늘의 그것을 보고 그 본 것을 가리키는 그 역사를 통해서만이, 즉 열매를 따먹지 않고서는 성경을 알 길이 없어요. 그러면 성경이 지금 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지금 알 수가 있는 겁니까? 누군가가 이 열매를 따먹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해가 되죠? 그럼 이제 이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1장 1절의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하니까 목적이 뭐예요? 종들이죠. 하나님은 종들에게 뭔가를 보여야 되는데 보일 일이 있어. 속히 될 일이란 하나 일이 있어요. 이것을 보이는데 하나님은 이 종들에게 어떻게 보여야 돼? 보일 수 있는 방법을 또 설명을 해놓은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지금? 그에게 주사. 그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그래 예수의 계시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또 어떻게 했다? 천사에게 줬다고 돼 있죠? 네, 천사에게 주고 그 천사로 하여금 누구에게 또 줬다고 돼 있습니까? 요한. 요한. 천사를 통해서 요한은 또 받아요. 지금 뭐를 받는 거예요?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를 받는 거죠.
지금 뭐해 이게? 또 써, 또 써. 이게 뭐 계속 쓰네. 예? 자, 하늘의 것을 지금 보는 거 맞죠? 계시를 받으니까 지금 이 과정이 지금 있어지는 단계 맞습니까? 이 과정이에요, 이 과정. 아무나 종교, 뭐 종교가 뭔지도 모르고 종교 하면 안 되겠죠? 이 얘기, 이게 종교예요. 그리고 이게 최고의 으뜸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하늘의 뜻을 지금 보는 건데 이거보다 더 귀하고 더 최고가 어디 있어요? 왜 이것을 으뜸종이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으뜸종, 으뜸종 하는데. 자, 이해가 되죠? 여기 종자. 자, 그런데 천사, 하나님이 이제 예수를 통해서 천사에게 줘서 천사가 요한에게 주는데, 자, 여기는 뭐예요, 이게? 이게 뭐예요, 여기는? 하늘에 있는 영계 다 영적 존재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육이었어. 십자가 지고 가시고 나니까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이 영이야. 보좌 우편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늘을 보니까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았다 그러죠. 그 보좌에 앉았으니 하나님은 영인데 그 옆에는 무슨 육체가 앉아있냐요? 이제 그렇게 믿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 그래서 그 예수가 올 때 육체기 때문에 육체로 온대, 육체로. 그리고 뭐 타고? 구름 타고. 그럼 후떡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들? 손오공이 생각나죠, 손오공. 예수님이 무슨 손오공인가? 모르면은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고 노력을 해야죠. 알려고. 되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은 그 벌을 받잖아요. 심판 받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 가하거나 감하면은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알기 위해서는 이 종교라는 과정을 통해서만이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이 종교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할, 하나님 입장에서 꼭 알려줘야 할 대상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 그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 종들인데, 이 땅의 종들인데, 이 육체를 가진 종들인데, 어떻게 가리키냐, 이 말이에요. 방법이 뭐냐? 이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또 하나의 육체를 가진, 천사들은 당연히 영이죠? 영계, 여긴 영계. 그래서 이리로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니까,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기 전에 뭐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죠. 영계로. 하늘의 것을 보여줄. 누가? 이걸 지금 누가 올라오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올라오라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지금 올라오라고 하잖아요. 누구예요? 요한을 올라오라 하는 거죠? 근데 요한은 2000년 전에 저 밤모섬에서 유배당할 때, 그때 이 요한계시록으로는 예수님이 이상과 한상으로 기록된 예언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이렇게 하는 거 보니 이건 분명히 예언이에요. 그럼 예언은 이루어져야 돼. 그럼 그 이루어질 때 그 사이는 2000년이 지났어. 근데 그 죽었던 요한이 살아나나요? 그 요한이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해야 할 그 요한의 입장에서 요한에게 기록된 그 말씀과 같은 일을 해낼 수 있는 실질적인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에요? 이 사람은 요한이에요? 아니에요? 죽었던 무슨 귀신 도깨비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죽었던 요한이가 다시 살아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요한의 입장에서 일할 다른 육체가, 사람이, 목자가 필요하다, 그 말 아닙니까? 이를테면 예레미야, 이사야,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누구를 증거했어요? 누구 할 일을 기록,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거기다 기록을 해놓은 겁니까? 그 선지서가. 예수님이 하실 사역을 기록을 해놓은 거죠. 같은 이치예요, 같은 이치. 이 예언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도 예언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언도 이루어져야 돼. 그럼 이루어질 때는 그 사람이 죽었다가, 이사야가 죽었다가 살아났나요? 예수님이 이사야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바보. 그 아니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에요, 요한. 이 요한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필요하죠. 이 요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지시하신 것이, 지시하신 것. 이해가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성경 강의지만은 결국은 종교를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겁니다. 이 종교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들이 속 시원하게 이제 이해가 탁 되는 순간이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하늘의 것을 보고 그 본 것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불러서 올라가서 하늘의 것을, 하늘의 뜻을 본 것이 아니고 시대마다 말세가 있었던 것처럼 시대마다 이러한 역사는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모세도, 구약 때도 모세도 시내산에서 히브리 백성을 끌고 나와서 시내산에서 정착을 해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올리죠. 시내산, 꼭 시내산으로. 그래서 뭘 했어요? 하늘의 것을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보고 25장 8절에서 9절에 출애굽기 하늘에서 것을 보여주고 그 본 그대로 그 식양대로 이 땅에 지으라 한 것이 바로 장막이죠. 장막. 하늘의 것을 보고 지었어요. 근데 그것은 모형과 그림자예요. 참 형상이 아니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참 형상을 이제 본 것은 예수 초림 때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또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는 인자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 말씀이 참말이겠죠. 아무도 하늘에 올라갔다 본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늘의 것을 본 자기 때문에 이 땅에 이룰 수밖에 없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열둘이라는 제자를 왜 세워놔야 합니까? 유다가 배반해서 죽어버렸는데 그럼 열한 명만 갖고 하나님 나라 만들지? 왜 굳이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아서라도 제비를 뽑게 해서 뽑아서라도 열둘을 채워야만 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늘에 열둘이 있으니까 이 땅에도 열둘을 채워야 되는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게 열두 기초석이 돼야 돼.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는데 밑거름이 되는 기초석이 되는 기초석이.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부탁을 한 것이 있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한 것 맞죠? 하늘의 것을 보고 그 본대로 이 땅에 지은 것이 모세는 모형과 그림자고 참형상이 아니었어요. 그 모세의 입장에서 온 예수가 진짜 참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이치를 한번 봐보세요. 집을 짓는데 기초석만 세워놓고 그게 집이에요? 집을 짓는 이유는 왜 집을 짓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집을 짓는 이유는 집 주인이 자기 집을 왜 지어요? 네? 그 집에 자기의 문패를 걸고 자기 집 내 집이다 하고 문패 걸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려고 집을 짓잖아요. 그 집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그 왜 쓸데없이 집을 왜 짓습니까? 무슨 뭐 이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는 뭘 해놓고 가신 거예요? 지금 기초돌만 놓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거하실 집을 지어야 되는데 기초석만 덩그러는 지어놨어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청사진 안에는 그렇게만 예수님이 하실 일은 거기까지였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또다시 뭘로 남겨뒀어요? 약속으로 남겨둔 거예요. 그 약속을 누가 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이게 신약이에요. 신약. 신약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그들과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이제 뭐냐 이 말이에요. 뭐냐?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나머지 마무리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언제 어디서 어떠한 모양으로 이것을 우리가 지을 것이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알고 보면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그러한 엄청난 이 완공의 역사, 추수의 역사, 왜 추수를 하는가? 이런 것이 이 계시록, 요한 계시록 이 종들에게 보여야 된다, 알려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모든 내용을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에요. 요한과 같은 입장에서 와야 할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마치 2000년 전에는 예수가 필요했던 것처럼. 그래서 아까 요한계시록 4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이 사도 요한을 불러올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고 누가 부른다고요?
예수가 부르는 거예요. 예수가. 왜? 예수는 또 영이니까. 손오공처럼 올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예?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하죠. 하나님 2000년 전에서 하나님이 오신다 했어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 뭐가 온 거예요? 천국이 매운 거 그 얘기하는 거 맞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비로소 예수님이 뭐라고 입을 여는데 아버지와 나와는 하나다. 예? 내 속에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래서 나를 본 자는 나를 본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잡아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긴다고. 예? 자기가 무식한 건 모르고 자기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은 모르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 모르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이러한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알게 하는 그러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이런 시간도 우리가 필요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지금? 지금 한 3분만 제가 결론을 내릴 텐데 경서, 성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서, 이 글은 뭐예요 이 글은? 그냥 글이에요? 여기에는 뭐가 있다? 약속이 담겨져 있는 글이다. 그냥 글이 아니다는 거예요. 즉 뭐예요? 이 약속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예언이죠? 약속이고 예언이에요. 약속이. 그러면은 이 약속, 경서라고 하는 것은 이 약속의 글인데 이 약속이다 예언이다 하는 것은 아무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나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아무나 알 수가 없다 그러면은 비밀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밀이기 때문에 알 수 있게 기록을 해놓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를 인용해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창세부터 감추인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을 비유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 왜 그렇게 말을 해야 되죠? 아무나 알아서는 안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예,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때가 돼야만 이 약속과 이 예언은 밝혀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뭘로 밝혀져요 이게? 바로 계시라는 것을 통해서 즉 종교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약속, 이 예언되어 있는 모든 얘기들은 밝혀지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종교라는 것은 경서가 그래서 있어야 되고 이 경서에는 뭐를 경서라고 하느냐? 약속이 담겨 있을 때 경서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성경에는 뭐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죠? 구약이다, 신약이다. 왜 이렇게 표현이냐? 그럼 약속은 하나만, 한 가지 약속만 하면 되는데 왜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어야 될까?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새로운 약속을 하게 되니 옛날의 약속은 옛 약속, 구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이치를 우리가 쫓아서 생각을 해볼 때 오늘날 종교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더 궁금증이 가고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런 내용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더 후속적으로 질문을 해도 좋고 더 알기를 원한다면 방법도 얼마든지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긴 시간 동안 이틀 동안 경청해 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